예수로 나의 구주사고 성령과 피로서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광이 하늘에 이어나 우리보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종이 주께 맡긴 내가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반가워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단증이여 이것이 나 주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의 간구도 구속한 주만 보이고 이곳에 나의 간증이고 이곳에 나의 내 마음속에 동력하네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다 그마음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가득한 곳
미련한 안개가 새벽을 찾아 떠난다.
오늘 이 자리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많은 일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한 것보다는 어쩌면 실패한 일이 더 많았는지 모릅니다.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수고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결과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였습니다. 오늘 이 실패는 내 가정일 수가 있고 내 사업장일 수가 있고 내 직장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총체적인 내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내 모습을 결산을 해보았더니 나는 성공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투자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도 좀 뛰어난 지혜도 있고 영리한 사람인데도 하는 일마다 난관에 부딪힙니다. 자꾸만 생각지 못한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이 한 사람은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제2의 인생으로 완전히 화가 변화의 복으로 가버린, 저주가 변화해서 축복으로 가고 사망이 변화해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하나님은 왜 성경이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2000년 역사 속에 계속해서 전해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자랑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 기록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믿음의 사람인 나에게 실패한 현실 앞에서 동서남북을 분별을 못하겠습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던 인생의 나침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방향을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인생의 나침판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사라져버린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인생의 나침판을 내 손에 들려주시고 이정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을 소개합니다. 12회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혈루증은 여인의 하체에서 쉴 새 없이 피가 흐르는 병입니다. 당시에는 불치병입니다. 격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하고 같이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피비린내가 몸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곳은 물이 그렇게 흔한 곳이 아닙니다. 자주 몸을 씻을 수도 없습니다. 피는 몸 밖으로 흘러내린 순간 이 피는 썩어버립니다. 악취가 납니다. 피가 썩으면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이 여인은 격리가 되었습니다. 가족한테도 같이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당시에서는 어떤 의약품을 가지고도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닌 1년이 아닌 12년을 이 여인은 계속해서 몸에서 피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일정량의 몸에 피가 모자라게 되면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납니다. 첫째, 무기력증이 옵니다. 사람이 기운이 없어져 버립니다. 일어나질 못합니다. 일어나면 빈혈이, 어지럼증이 생겨서 사람이 앉아있지도 못합니다. 이 여인은 어쩌면 평생 12년 동안 누워있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그 당시에 형편이 어떤 형편이냐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의사, 자신의 몸을 고치려고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고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을 다 허비하여 돈만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은 아무 효험이 없고 더 중하여진 차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수많은 사람 만나서 자신의 몸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 보려고. 이 여인은 어쩌면 재산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 고치려고 성경 강조합니다. 한두 의사가 아닌 많은 의사라고 했습니다. 수를 헤아리지 못합니다. 12년 동안 이 여인은 자신의 몸을 고치려고 세상을 향해서 온갖 방법을 다 탔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하루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때로는 먼 한 번 길을 며칠씩 걸어가서 자신의 몸을 고치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인은 고통만 더해갑니다.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세상 방법으로 이 모양 저 모양 살아가면서 문제 만날 때마다 사람들을 통해서 해결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마저 다 잃어버렸습니다. 고통은 점점 더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면은 고통만 더해집니다. 그나마 이 많은 의원, 의사들 만났을 때 그 가운데는 돌파리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기꾼도 만났는지 모릅니다. 이 여인은 아픈 몸을 이용을 해서 돈을 떠들려고 했던 사람들도 만났는지 모릅니다. 가진 재물 다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해결하지 못할 때 한 가지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소문은 마가복음 5장 27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성경은 대단히 놀라운 이 여인에게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들 가운데 끼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들 가운데 끼어 뒤로 가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댔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뵌 적이 없습니다. 소리만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때 비로소 처음으로 구원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 이름은 구원이라는 소리입니다. 구원의 소리를 들었는데 바로 이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원래 말씀이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근본하는 본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는데 하나님 말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들었는데 그분이 본래 누구신가요? 말씀이십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그대로 들으실 때에 주의 종은 하나님 기록된 말씀 그대로 전달할 때에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신다 했고 성경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 했습니다. 무슨 소리 듣기 원하십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마귀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세상 소리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 만나주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이 여인은 평소에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다는 것은 초신자란 말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환상을 본 적도 없고 주님 모습 직접 못 보았습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말씀만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어느 정도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진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믿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래 믿었으면 오래 믿은 사람답게 행동하셔야 되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습니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오래 믿었다 해서 무조건 하고 먼저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사실 뒤바꿔버립니다. 이 여인은 예수 소문을 듣는 순간 확실한 믿음을 갖습니다. 어떤 믿음을 갖습니까? 무리들 사이에 가운데 끼어서, 이 끼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원어에는 이렇게 다음같이 해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격리된 여자입니다. 일반인들하고 섞이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왔다가는 율법에 의해서는 돌이 맞아 죽습니다. 격리된 사람이, 일반인과 섞일 수 없는 이 사람이 그 당시엔 대단히 부정한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끼었다는 말은 숨어서 사람 틈에 이래저래 숨어서 주님 가까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무리 가운데 끼어 예수님 얼굴을 직접 못 뵀습니다. 뒤로 가서 주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이 사실이 와서 이 여자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왜 주님 앞에 나가지 않고 주님 옷가에 손을 대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뒤로 가서 그분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나는 구원 받을 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순식간에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나는 그분 만나기만 하면 그분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몸은 치료될 거야. 오늘 사랑 손으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반드시 이런 사람은 문제 해결받습니다. 어떤 불체의 문제도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여인에게서 혈루 권언이 곧 마름에 병이 나았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혈루 권언, 이 권언이란 말이 뭐냐면 병의 뿌리를 말합니다. 병의 뿌리가 말라버립니다. 언제? 곧 말라버립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이 혈루 권언은 말라버립니다. 오늘 사랑성들은 이 자리에 어떤 질병을 가지고 계십니까? 불체병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현대어가는 못 고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아무도 못 고쳤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오는 이 병 가운데는 치료되는 병이 있고 치료할 수 없는 병이 있습니다. 의사들도 수습 방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현대의학은 현대인들의 질병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고칩니까? 주님 만나면 고칩니다. 불치의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혈류병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 없고 이 문제를 책임져줄 사람이 없는데 내가 오늘 혈류증 같은 믿음의 여인만 된다면, 나 오늘 주님 만나기만 하면, 그분 옷가에 손만 댄다면 나는 치료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몸에서 나간 줄을 아시고 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누가 내 옷에 손댔느냐? 주님 아세요. 그런데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들이 미는 것을 보시며 어떻게 해서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나이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 속에 예수님이 가운데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몸을 밀치고 당기고 손을 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치료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 사람 혈류증 여인만 치료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자리에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오늘 혈류증 같은 여인의 믿음이 아니면 문제 해결 못 받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주님 몸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 옷가에 손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자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이 주님 옷가에 손댄 것을 고백했습니다. 놀라운 선언이 시작됩니다. 오늘 성경은 마지막 구절이 34절이 마지막입니다.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서 몇 가지가 선포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이 여인에게 믿음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딸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딸이 어떤 관계인가요? 너는 내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자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는데, 주여, 나는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여, 내 가정에 혈류증 같은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떤 세상의 전문가도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병을 고칠 분은, 우리 가족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이 한국교회 문제를 해결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내 딸이라고. 주님은 이 여인 처음 만났습니다. 우리 주님 이 여인 보고 딸아, 내 믿음이, 두 번째가 뭡니까? 너 구원했다. 첫째는 자녀가 되고 두 번째는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안히 가라. 이 여인에게 평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가라는 말씀은 진행형입니다. 너는 이제 뒷걸음칠 일이 없으며 과거를 돌아볼 일이 없고 너는 앞으로 향해서 가는데 너에게는 평안의 축복이 있을 것이야. 너에게는 구원의 축복이 있을 것이야. 너는 내 자녀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기서 마지막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병에서 놓여. 무슨 말입니까? 너는 다시는 이 질병에 너는 걸리지 아니하고 놓였다는 말은 자유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교회는 수없이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감기 하나 고쳐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이 교회를 다니십니다. 오늘 이 믿음이 어떤 것인가요? 성경 말씀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 사람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아마 한두 번 각 교회에서 들으셨는지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백부장을 주님이 자랑하십니까? 아닙니다. 무엇을 자랑하시려고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 기록하고 있을까요?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에 계실 때 이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고쳐주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와서 간청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때 이 백부장이 위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치 못하게 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제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성경 강조합니다. 너의 믿음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사령손들은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십시오. 우리 주님 뭘 보십니까? 이 혈루증녀에게는 믿음 보셨습니다. 백부장에게 믿음 보셨습니다. 본인이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백부장이 나왔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 본인 나왔습니다. 이 백부장은 하인 대신에 나왔습니다. 오늘 무엇을 말합니까? 누구든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대신 내 남편을 대신해서 내가 나왔던 내 아내를 대신해서 나왔던 내 가족이 병원에 누워있어도 그분이 지금 이 자리 못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대신 주에 왔사보니 내가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 내 부모님을 고쳐주시고 내 자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남편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러한 믿음을 가진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소원하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이 축복이 오늘 이 자리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또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오늘 사령성들은 여러분들이 가운데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해야 됩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구하고 믿는 것이 아니고 구한다는 건 기도입니다. 기도해놓고 믿는 것이 아니고 먼저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문제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나는 응답 받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으시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책망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제 목회 현장에는 오직 믿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수많은 도전이, 수많은 장애물들이 첩첩첩첩 난관이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가지고 나갈 때에 그분을 당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대로를 열어주시는 이 목회 현장을 저는 날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을 소개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다섯 번째 무슨 말합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믿는 자들, 주의 종들이만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우리 현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가정에 악한 원수마귀 권세가 이 자리를 통해서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내 가정에서 이 더러운 사탄의 역사는 떠나갈 지어다. 따라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뱀을 집으며, 이 뱀이 누구입니까? 계시록 12장 9절은 마귀 사단입니다. 원수 마귀 사단을 내가 잡을 수 있는 이 권세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성경 그대로 여러분처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을 해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하고 있습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오늘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란 곳에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틀 길을 걸어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왕의 신하면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재물도 있습니다. 부귀영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상류층의 사람입니다.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아들이 죽어갈 때 아무리 세상 재물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존경받는 사람이 할지라도 자신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누가 앞에 나와야 됩니까? 주님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이 한마디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아들이 몇 살이냐? 병이 언제쯤 아프기를 시작했느냐? 병명이 무엇이냐? 약은 무엇을 썼느냐? 의사는 누구를 찾아갔냐? 우리 주님은 물어보시질 않아요. 단 한마디, 성경 감자입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에 가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되며 내 아들이 살았다. 예수님 안 보셨어요. 그런데 이 아들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믿은 여러분께 축복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지금 나왔습니다. 주여, 내 가정 좀 고쳐주세요. 내 가정이 우리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남편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몸이 아파서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주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는 지금 죽겠습니다 했더니 주님 한마디 하신 말씀이 가라,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어가는 자리에 주님은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성경 놀라운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주님께서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십시오. 오늘 이 믿음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오늘 믿고 가더니 이틀길 걸어서 집에 도착을 했을 때 하이나오스 한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때가 언제쯤이냐? 어제 제 칠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어제 제 칠시 하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실 때에 이 왕의 신은 믿었습니다. 믿는 순간에 그 문제 해결받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주여, 나는 아멘으로 받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내게 주신 응답으로 믿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거리는 초원에서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해 버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악조건이 지금 내 주변에 둘러싸여 있고 이것은 내가 캄캄하고 지옥같은 생활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 오늘 이런 믿음 가져. 혈류증 여인 같은 믿음 가지고, 백보장 같은 믿음을 가지고, 왕일 신하 같은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가 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복이 옵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버립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심판이 오질 않아요.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건 믿습니까?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들은 특별히 영생의 복이 온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심판이 오지 않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믿으세요? 오늘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로마서 9장 24절을 보면 우리를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가르쳐 그릇이라는데 이 그릇은 그릇인데 무엇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될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릇 중에 가장 사오리의 그릇, 그릇 중에 가장 부서지기 쉬운 그릇, 가장 연약한 그릇은 질그릇입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아놓았습니다. 이 보배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 천하에 가장 위대하신 이름, 가장 고귀하신 이름, 세상 온 우주를 다 바꾸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이름, 그 이름 예수. 세상이 가장 보배는, 우리에게 가장 인생의 최대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 24절에 우리가 그릇이라 있습니다. 오늘 그릇되는 내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이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들은 사면에 다 막혀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내일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풍랑이 난 바다의 파도 위에 가랑잎처럼 이리저리 방향 없이 떠다니는 내 인생.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 그릇이, 나는 내 인생의 질그릇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잘 깨집니다. 그리고 너무나 천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질그릇 천한 그릇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를 담아놓았으니, 무슨 그릇이에요? 중요한 걸 기억하세요.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물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금그릇에다가 쓰레기 담아놓으면 쓰레기 그릇이요. 그런데 질그릇 속에 금을 담아놓으면 금그릇 됩니다. 우리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내 그릇 몸에 모시고 있으니 내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 보배를 우리가 내 질그릇에 가졌으니, 고린도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서도 내가 쌓이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삼다고 했습니다. 전부가 나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전부가 나 죽이려고 둘러싸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따라하세요.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배 되시는 예수님께서 질그릇 같은 내 인생 속에 그분이 계세요. 내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그릇은 우리라고 말씀하는데, 반드시 로마서 9장 24절에 우리가 그릇이라 했습니다. 이 그릇 때문에 우리 속에 나는 질그릇입니다. 천한 그릇입니다. 잘 깨지는 그릇입니다.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릇이라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나는 하나님
사방으로 외상을 당해도 나는 쌓이지 않습니다. 나는 답답한 일 당해도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박해를 당해도 나는 버림받지 않으며 나는 거꾸로 떨림을 당해도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요, 내가 거꾸로 떨림을 당해도, 따라서요, 사업은 망했어도, 내 몸은 중병이 들었어도, 거기 하세요,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오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사랑 성도는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응답이 바로 떨어질까요? 야고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이 의심이 언제 들어온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는 의심이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났을 때 현실을 바라보았더니 의심이 들어와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했던 것과는 전혀 딴판의 모습이 내 생활 속에 전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의심하지 말라 있습니다. 성경 강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혈루증 여인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 소문 듣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어떤 믿음인가요? 확신을 가졌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분 만나면 치료받아. 오늘 현장이 그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앞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면 내 고난은 끝이 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망권세는 물러가 버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몸에 어떤 질병이라도 하나님이 그 병을 다 막아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환경이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기다리고 있는 이 축복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